올해가 가기도 사실은 아쉬운데 네, 오늘은 유서깊은 쌍첨당에서 한복을 위한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우리 여기 부총리님들, 임원들이 여러와 같은 정성을 모아서 제41회 세계 금산 인삼 축제하고 제3회 금산 국제부의 올림피아드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보는 분도 아주 성공적이고 주민들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잘 성공리에 개최해 주신 우리 이종만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총리님 또 보안청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그 성금을 내주시고 후원금을 내주셔가지고 이번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또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미비했는데 우리가 평소 존경해 왔던 우리 강명구 변호사님께서 많은 그 자문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한층 감사를 전하기는 네, 추진 운영을 맡았던 이종만 선배님이 건강이 나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면서도 병원을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다 우리 부총리님들 수고한 업적을 찬양해 드리기 위해서 작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폐에 담아가지고 영원히 보존하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뜻을 소중히 여기서 대회장을 맡으셨던 금산 군수님께서 다 표창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우선 감사장을 드리겠다고 해서 감사패 또한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이웃인 금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충청의 축제 진흥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한복 축제와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언론사에서도 우리 불고운 뉴스의 해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저 송인홍 대기자님도 오셨죠? 네, 예, 예. 많은 언론사에도 오셨네요. 네, 거듭 감사드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금산국제부의 올림피아도 추진위원회 이종만 추진위원장님 이분은 제41회 금산 세계인상축제 기간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부의 올림피아드에서 전통부의 진행에 대한 만남의 열정과 새로감으로 사회보호와 국민 건강 유진의 이배장의 기대함으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금산국제부 박범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국제부의 올림피아도 김부부장 부모님 이분은 제41회 금산세계인상축제기간으로 개최한 제3회 국제부의 올림피아도에서 전통부의 진행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사회공헌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이 지대함으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금산군수 박범인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더군다나 행사를 하는 오늘 이 쌍첨당이 아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 절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40일에 금산 인삼축제와 그리고 3회 우리 올림피아드가 처음 금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말 모두가 다 고생하고 힘을 모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오노균 총대님 그리고 김금자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한 것을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송구한 마음 전해도 앞으로도 서로 돕고 최선을 다한 그런 우정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추진위원장 이종만님, 의학께서는 기처한 국방함과 애국심으로 살도 좋은 금산 건설에 앞장서 오시는 동안 제3회 금산 국제 대회 올림피아드를 유치하여
소극적 대회 운영을 통해 동탄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해 주셨기에 감사 표현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국제무역연구회 총재 대사원입니다. 감사패 김규철 부총장님, 이한테서는 유철한 국가원 관계 부칙으로 세계적인 군산 건설에 앞장서 오시고 제3회 군산 국제회의 올림픽을 기하시고 성공적 대회 운영을 통해 금산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해 주셨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회의 올림픽을 총재 감사합니다. 부총장님께서는 귀찮은 국가관과 해주심으로 살기 좋은 금산건설에 앞장서 오시는 동안 제3회 금산국제회의 올림패드를 유치하여 성공적 대회 운영을 통해 금산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국제회의 올림패드 총장. 감사패 송윤섭 부총장님, 부총장님께서는 귀찮은 국가관과 해독심으로 살기 좋은 금산건설에 앞장서 오시는 동안 제3회 금산국제 올림피아드를 유치하여 성공적 대회 운영을 통해 금산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국제부의 올림피아드 총장입니다. 감사패 이경철 부총장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국제부의 올림피아드 총장. 감사패 송윤호 부총장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부의 올림피아드 총장. 감사패 송윤중 부총리 이하 대회원 같습니다. 국제부의 올림픽을 총리입니다. 감사패 김진평 부총리 이하 대회원 같습니다. 국제부의 올림픽을 총리입니다. 감사패 법률법원 변호사 강영구 박사님 이하 대회원 같습니다. 국제회의 올림피아드 총재. 감사패 도 홍세정 대사법인 이하 대회원 같습니다. 국제회의 올림피아드 감사패 청문특보 김고현 소장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회의 올림피아드 총재. 감사패 특보단장 김재청 과장님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회의 올림피아드 총재. 일반 이제 후보님들과 위원장님들은 총회 때입니다. 총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뭐 구분하려서만 아니고 그 즉시 그때 우리가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위원장님들 고생한 것도 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총회에서 결산 보고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요. 저희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100여 명 우리가 2급 지도자를 양성을 했는데 그 회장님 오늘 취임식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날이 차기 때문에 약소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바로 한판씩 하고 그 회장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요. 단체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